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우리 강군의 취재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악과 차악 중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아,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올라온 이유는 모든 2030 청년들이 오세훈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짓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박영선 후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왔던 20대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한 청년이 민주당의 당직자였다라는 논란, 그리고 앞서 지지연설을 했던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됐던 청년은 미성년자여서 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당직자권부터 김명민 비대위원님. 네. 당직자 맞습니까? 민주당에? 예, 그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20대, 30대 청년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2030 세대 민심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예. 지난주 일요일 코엑스 앞에서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 유세에서 젊은 시민 청년 유세단이 이 무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와서 또렷또렷 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전에 박영선 후보의 20대 청년들에 대한 경험치 부족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민심이 좀 모이고 동요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맞불작전으로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연단에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내용이 당직자로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선거 캠페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근데 좀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이, 일단 본인을 20대 지지자라고 밝혔던 분은 본인이 당직자인 것을 알잖아요. 당직자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인지와, 또 두 번째는 저분을 저기에 지지 연설 유세차에 올리려 했던 당 관계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당직자인 것을 알고서도 저렇게 올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연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발언들이 도출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들은 고스란히 후보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획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측의 청년 인사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이준석 본부장이 SNS를 통해서 쭉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준석 본부장이 하고 있는 역할처럼 민주당이 누군가가 그 역할들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당직자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 저는 미성년자 얘기도, 이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서서 또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던 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소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급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방 등 여러 가지 격화될 수가 있는 시점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처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같이 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래 희망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제안해봅니다. 야당의 김웅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한 거다. 아, 민주당식 역사적 경험치 있는 평범한 청년이 어디 있겠느냐. 역시 거짓말계의 고인물,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게 약간 어떤 도의적인 측면 말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느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선거권 없으니까, 투표권 없으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부적절하다 이게 아니고 그 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누군가가 부추겼다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사실은 되는 건데 물론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 지원 유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던 일반인 20대 청년이 국민의힘의 정책단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대 측에서 나온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강원도 아니고요. 캠프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 청년인데요. 일반인이 이런 자리 나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박영선에게 투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정체를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이 하셨던 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저 지금 강단에 선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에 핵심 수강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본인이 직접 SNS에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면 그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뭐 이런 주제로 강좌가 열렸는데 본인은 수강생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교사였다. 그 당에서 요청을 해서 그 취준생으로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필요하다 이런 식의 교사로서 이제 뭐 강의를 좀 했던 건데 저 당원도 아니고 선거 캠프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본인은 이번에 신청을 해서 강연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유세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직자가 유세차 오른 거하고 전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저러다 보면 오히려 저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청년 유세단도 결국은 다 국민의힘 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 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어쨌든 민주당원 당직자는 당연히 본인이 당직자인 걸 알면서도 당직자를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건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유세 논란은 이제 한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군요. 자, 박 후보가 박영선 후보 본인의 입으로 공세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점 분명하게 좀 다시 바로 잡겠고요. 앞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의 사전 투표 장면 중에 저희가 종로구청인데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서울역이 아니라 종로구청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번 보궐선거 왜 하느냐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후 관계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선관위가 먼저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